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니입니다. 지금은 2시 5분이고요.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5시에 쌍꺼풀 수술이 있고요. 4시까지 가야 돼요. 수술 1시간 전 4시까지 오라 그래서 4시까지 가야 되고 2시 반엔 나갈 거예요. 지금 좀 많이 떨리고 무서워가지고 막 무서운 거 보거나 벌레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겁은 없는데 약간 칼을 얼굴에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좀더 걱정되고 무서운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샤워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으니까 방금 샤워도 다 하고 몸도 구석구석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완전 아파.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제가 5시 수술인데 늦어가지고 차가 너무 막혀요. 여기 사고도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5시 조금 넘었는데 곧 올라가서 디자인, 여기서 디자인하는지 거기서 디자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곧 디자인하고 수술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 너무 무섭다. 저는 지금 이제 집갈 거예요. 멍이 거의 안 들었어요. 앞에 빼고. 내일이면 또 모르겠죠. 오늘은 수술 1일차입니다. 사진을 띄워드릴 거지만 눈이 어제보다 약간 부었어요. 다 보여드리면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서. 여기가 오른쪽 눈인데 오른쪽 눈은 거의 멍도 없고 피 같은 것도 안 났어요. 근데 여기가 왼쪽 눈인데 여기 앞부분에 멍이 약간 들고 여기 뒷부분이 약간 부은 거 빼고는 없어요. 저는 멍 같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모르고 코에 있는 그 기름을 휴지를 닦다가 여기를 약간 당겼는데 여기가 너무 아파서 여기 멍이 살짝 없어졌는데 생겼어요. 방금 얼음찜질 15분 정도 해줬습니다. 약을 먹을 거예요. 이 원퀵이라는 약인데 붓기가 빨리 빠지는, 멍도 안 되고 붓기가 좀 빨리 빠지는 약이라 해서 거기 병원에서 산 거예요. 아침에 공복으로 먹고 저녁 때는 배고플 때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2알씩 먹은 겁니다. 안녕. 오늘은 2일차예요. 붓기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어제보다 붓기가 확실히 빠지긴 빠졌고, 네. 안경을 벗고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똑바로 뜨면. 어제 약간 여기 뒤에가 통통했는데, 통통한 것도 좀 줄어들고, 여기는 붓기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애초에. 여기도 어제보다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어제 머리도 감았답니다. 엄마가 감겨주셨어요. 이게 앞뒤에 맞는데, 자꾸 눈에 약간씩 고여오는 눈물이 자꾸 들어와서,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전신이 약간 빨개지고, 눈물도 나. 따가워요. 완전 많이 따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술 3일차입니다. 어제보다 붓기는 약간 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는 못 느끼겠어요. 어제보다는 붓기가 살짝 빠졌긴 했는데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바뀐 건 없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술 4일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확실히 붓기가 조금 빠졌어요. 여기 눈이 완전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약간 통통해가지고 잘안 들어갔었는데.
이쪽 눈은 거의 붓기가 없는데, 눈뜨는 힘이 약해서 그런지 이게 잘안 들어가요, 쌍꺼풀이. 원래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약을 바르는 날이기 때문에 약을 바를 거예요. 12월 22일에 실밥 부위에 한 번만 발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서 약은 오늘만 발라요. 그래서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어요. 양을 얼만큼 발라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하트인 부분. 라인만 한 거는 별로 아프지 않은데, 이게 그 앞트임한 게 정말 불편해요. 오늘 이렇게 약을 다 발라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술 7일 차. 실밥을 빼고 온 날입니다. 원래 보통 한 5일쯤에 실밥을 빼고 오는데, 저는 앞트임 때문에 7일 후에 뺀것 같고, 오늘 가서 실밥을 빼고 왔어요. 일단 가서 실밥을 풀기 전에 눈이 수술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이랬어요. 지금 이렇게 똑바로 뜬 거거든요. 근데 여기 눈이 되게 졸려 보이고 눈이 제대로 안 떠온 것 같죠. 그래서 가서 일단 실밥 빼주시는 분한테 눈이 약간 이상한 것 같다 하면서 원장님을 조금 뵙고 싶다 이랬어요. 수술해 주신 원장님. 그래서 좀 30분인가 20분 정도 거기서 기다리다가 쌍꺼풀을 이렇게 했는데 물어봤는데 이쪽 눈이 조금 풀린 것 같고 약간 떠도 제대로 뜬것 같지가 않다. 그 말했더니 이게 안에 멍이 있어서 이런 걸 수도 있다. 조금 경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러셔가지고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빠지면 재수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술을 해도 붓기가 아예 빠진 한달 후에 할수 있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눈이 이러니까 재수술 안 하면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하고 싶어서 선택해서 한 거긴 하지만, 실밥을 다 빼고, 이게 제대로 보려고 병원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진짜,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쌍수를 하면 뭐해, 못생겼는데. 제가, 쌍수 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씻어서 그때 진짜 더러워 보였단 말이에요. 머리를 풀고 있었는데 여드름도 되게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재수술할 수 있다는 거 듣고 이게 또 회복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그거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막그 병원이 막 이상하다는 건 아닌데 지금 봐도 약간 좀 이상해 보여요. 제가 원래 여기 뜨는 힘이 약했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술하고 나올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수술도 언제 해야 하냐면 18일에 19일이 딱한달 되는 날이긴 하지만 제가 2월 7일에 졸업식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난 시기에 딱 한다 해도 몇주 후에 졸업식인데 그 퉁퉁 부은 눈으로 갈순 없잖아요. 그리고 졸업이 끝나고 해도 한몇주 후면 대학교로 입학해야 되는 시기인데 시간이 너무 애매한 거예요.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아직 좀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실밥 빼는 거는 생각보다 하나도 안 아파서 좀 다행이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7일 다 눈이고요. 내일 다시 키도록 할게요. 안녕.